박옥다 웃음 포인트 모음. 진짜 영화 같은 퀄리티네. 카메라도 예쁘게 찍는다. 아, 이 앞부분은 봤었는데 이거 그냥 보다가 가! 끊겼지만 빨리! 그냥 빨리 가라고! 구독하고 몰입하고 있어, 몰입. 대한민국 평정한지 이상한 평정! 아, 좀 진짜 미끄러진다. 나에겐 적수가 아무도 없어. 적수가 아무도 없었다. 조심히 마, 펀치! 조심히 마, 조심히 마! 여, 어, 야, 선글라스 뭐야? 여, 와, 진짜 왜 저래? 지성펄, 니 어디 파야? 지성펄. 어디 왔어? 그 그때 3년 전에 있잖아. 그 그치. 3년 전에 그 마이컨에 마이컨 절대 만지지 마, 솔직히. 밥 많이 하네. 마크 형 들어와. 어? 벌써 벌써 끝이야? 야, 재미. 어, 와, 이야. 재민아, 들어와. 나가자마자 들어가. 뭐더냐? 아, 비싼 거. 네가 성인이야? 비싼 거. 야야야야야. 아, 대충 짜다, 대충 짜다. 오케이 내가 봤을 때, 내가 처음에 먼저. 실력 좀 볼까? 아, 네가. 갑자기? 아, 이거 아닌가? 야, 그럼 이렇게 하자. 뭐? 너가 뛰어와. 그 마음을 봤지. 아, 약간. 해서 해서.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알아서 알아차를 맞아. 받아줘. 우리 알아서 알았어, 알았어. 반응해줄게. 어, 그럼 뛰어. 우리가 아, 이렇게. 어. 아, 서있어. 그래. 나이스 아, 그럼 내가 뛰어. 얘가 오는 거야? 가면서 알았어, 우리가 알았어. 가면서 갈게 얘기하자. 갈게. 강재야! 아, 추워 추워. 빨리. 아하. 가가가 좀 놀아줬어 현도 겁나 창피 겁나 창피 수아 겁나 안 맞아 아싸 그게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이거 눈 맞춰 와와 위로 뿌려 위로 세븐에 근데 뿌려서 뭐해 일단 뿌려 다 묻었는데? 누가 제호 컨셉 했는데요? 아이고 얼굴에도 묻었어. 야야 눈 맞아? 야 이거 치즈 아니야? 이거 먹을 수 있냐? 어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무 웃겨. 아니. 누가 내 옷에 새똥 싸면서 오케이. 아 너무 웃기다. 혼자 아, 크리스마스야. 아 우리 다 같이 그냥 싸우는 거야? 오케이. 따라 싸우는 게 없지 그냥 무지막지하게 싸. 왜 싸우는데요? 왜 하는 건데요 이거? 돌려 이제 돌려 형 뭐야 형 뭐야 어, 알 것 같아 근데 이게 잠깐만 자 고등학생 박지성 씨의 성대 입식이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들으세요 잠만요 좀만 더 얘기할게요 네. 자 좀만 더 얘기한대 잠만요 먹고 하자 먹고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각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있는데요. 아, 네, 궁금하시지 않으시겠지만 오늘 막내 박지성 씨의 성인 취임식 사회를 맡은 사회자 제니입니다. 아 진짜요? 와 멋있다. 벌써 성인이야. 일동 박수. 왜 박수 치는지 몰라. 네, 박지성 씨 들어오세요. 와, 와 인정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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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했어. 와,
안 뛰어와. 뛰어와. 안녕하세요. 어, 앉으면 됩니다. 어, 앉으세요. 아이고 드디어. 야야야! 10살 때는 2011년 야.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 이듬해는 영화 프로듀서에서 심한 역으로 열연을 펼쳤으며 2013년에는 불후의 명곡, 14살인 2015년도에는 윤호윤호 선배님의 창세의 뮤직비디오 밀고다이와 함께 출연했던 빅마우스 돌아가서 출연하는 원상활동을 펼쳤습니다. 와. 2016년 8월 25일 NCT 드림의 막내로 데뷔하며 드림의 귀여운 미성년자 막내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요. 이렇게 막내로 사랑받은 우리 지정씨가 2021년 1월 1일 0시 기점으로 어엿한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본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와~ 랩했다 랩했어. 와. 와~ 마크 씨, 마크 형 오늘 웃음 너무 많아. 온 거야. 나 솔직히 약간 행복해 오늘. 앞으로 10분 동안 웃지 마. 들어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거 후보. 아 행복하다. 우리가 이런 걸 해본 적 있어야지.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게 처음일 줄이야. 이게 뭐야? 아니 왜? 골무 같은 거 네 개야? 지성아 이렇게 열어. 아니야 안 흔들었어. 흔들어? 흔들어. 아니야 흔들지 마. 아 일 커져. 아 흔들. 일 커져 일 커져. 지성아 그냥 해. 지성아 그냥 해. 할 수 있어. 아니. 아야야야 그러지. 난리다. 손 들어. 친다고 이거 잡고 있어. 아니 밀지 말고 잡고 있으라고 병따개를. 얘 병따개 있으면 잡고 돌려서 꼭. 아니 이렇게 하지. 아니 그냥 해보게 어, 하자 좀. 진짜. 왜 말을 다 다르지? 그러면서 왜 답답해? 내가 더 답답해. 다 대박이야. 엉망진창이네. 아 조용히 딴다 그냥. 엄마. 효자네. 야 깜짝이야. 하나. 영원한 막내 박지성 성인이 된 것을 축하. 5 hours. 와. 와, 저거 따기가 이렇게 힘드네. 성인 축하합니다. 성인 축하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박지성. 예? 하지 않는 이 들렸는데? 분위기를 전환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해찬 씨의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아 축하 공연? 아, 뭐야 야 축사 준비했니? 야 넥타이 어? 아 진짜 와 아니 모르고 있었어. 와 와우 오랜만이다 어디에서 부장님 최고 아, 진짜 고생한다. 됐어. 됐어. 삼행시를 지어 박지성 씨를 예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요? 저부터 일단 밑밥으로 아니요, 밑밥을 깔고. 아니요, 제노 씨는 항상 마지막에. 마지막에. 아, 런쥔이네. 고유번호 런쥔. 런쥔 씨. 런쥔 씨. 하나, 둘, 셋. 박. 박아. 아니 나도 박아. 야, 머리 박아. 머리 박아. 박아. 야 앞으로 아, 이거 해. 아, 세상에. 지난 마크 형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박. 박지성은 나에게 지. 진짜 뭐 귀여운 동생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시오. 성대모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못하면 큰일이다 지금. 앉아주시고요. 아 근데 왜냐면 이게 팬분들이 이걸 몰라. 그 부분이 Put your hands in the sky when we resonate. 둘 다 이상해. 그 지성이었습니다. 어 재민이 하나 둘 셋 박. 아. 하나 둘 셋 지. 어 하나 둘 셋 성 만점 지성 초성 맞히기 그러니까 초성? 저에 관련된 단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 스케치북 안에 그거를 맞추는 거예요. 박지성과 관련된 초성 게임. 근데 저와 그러면 진짜 많겠네. 내 영어 이름. 아니 그걸 어떻게 하냐. 네 앤디 정답 뭐라고? 맞췄어. 뭐? 앤디?
앤디? Your name is Andy? Andy? 잠깐만. Andy Park? My name is Peter. Peter. My name is Andy. 아니, 앤디였어. 얘네 리코더 소리 아가 나오면 안 되는구나. 나만. 연주가 가지러 왔어. 라켓볼. 지성아, 너 이거 생각해야 돼. 여섯 번 해야 돼. 와. 내가 해줄게. One, ready, go. 아니 물건 파워 댄스. 아 소리 약간 나는데. 아 코털 앞에. 자 재민대 지성. 지성이 전용. 들어와. Set, go. 시작. 아니 잠깐만. 아니 물어야지. 야, 손 말고 도망가는데? 뭐야 재민이 뭐야? 아 이거 막고 있어. 지아야 재민이 뭐 말하는데요? 이거 막고 있어. 이거 이걸 이런 거 돼요? 이게 뭐라? 멘트 근데 우리가 인정해야 돼. 섹시하고 귀엽게 두 버전. 저도 그렇습니다. 아 뭐죠? 제가 그럴게요. 해찬이 세대 진심으로 때릴게. 좋아 이거다. 왜? 넌 할 수 있어. 그냥 삐지지 말기. 아 삐지면 안 되지. 삐지 말기. 아 오케이 오케이. 재민이 컴퓨터에 물뿌리. 어떻게 이거 취소할래 안 할래? 너는 두 명을 건드렸어. 근데 진심으로 때리기 취소하면. 두 명을 건드려. 그러니까 이거 취소하면은 와, 그치, 내가 그 취소할게. 한 대로 봐봐. 해찬이 한 대 진심으로 아, 때리기. 쑥쑥 TV 바꿔주기. 섹시멘트 아니면 애교멘트 영상 편지. 이따가 쑥쑥 와서 라면. 뭔데? 아니 그대로 읽어, 그대로. 재민이 머리 쓰다듬으면서 까불지만 나재민아. 와, 뭔가 복수했어. 재민아. 일단 한 대 진심으로 내리게 할게. 아 얘 근데 진짜 아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해야 돼.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아니야. 그럼 살살 때려놓고 계속 때리지. 세대 진심으로 때리기이기 때문에 내가 진심이 느껴지면 받는 사람이 진심이 느껴져야 돼. 그냥 내가 우리가 아까부터 그냥 해. 아니 아까부터 문제가 뭐였냐면 말이 너무 많아. 뭐야 말이 많아. 합주기가 됩시다. 합주기. 야 점점 이상해져. 진짜 아, 개미스코나. 저 아프겠다. 바로 재민이 형 나와. 아니 세게 그냥 까불지마 나재민. 야. 거의 나재민 대 이해찬이야. 무서운데. 자 그다음. 아니 스스로 맞았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부터 뭐가 문제였냐면 말이 너무 조용히 하라고. 오케이 오케이. 그 마무 아니 그 런쥔이 소원까지 하고 Let's finish. 아, 간단해. 카메라 앞에서 카메라 만지면 돼. 카메라 감독님. 아, 뭐 카메라를 문제야. 만져. 내가 소원이야. 아, 카메라 감독님은 무슨 죄냐고. 카메라 감독님의 앞으로의 그 씬이 드라마. 아 그런 생각을 못했다. 드라마야? 드라마. 약간 잠만요. 우리 재민이 버전 한번 보고 가실게요. 이거 또 한다 얘네. 5 6 7 8 대단하다. 오케이. 아 귀엽다. 아 진짜. 귀엽다. 귀엽다. 너무 이쁘다. 아 이렇게 해서 20살 박지성 선수. 근데 오늘부로 우리는 전부 다 성인이. 맞아. 그러니까 한 명씩 간단하게 소감 한 번만 맞아. 하고 바로 한 명씩 아니요. 지성 씨만. 지성이가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부터 뭐가 문제였냐면 아, 진짜 미치겠다. 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재민이부터 저걸 몇 번을 말하는 거야. 재민이부터 하고 하고 재민아 하고 아니 아까부터 하고. 뭐가 문제였냐면 아니 방송이 지났어. 재민아 아니, 하고 아니, 바로 아니, 빠져. 봐봐. 재민아 한 명씩 하고 다 바로 빠져. 그리고 아. 지성이가 마지막으로 하면 돼. 이렇게 말 이제 하면 돼. 오케이 됐어. 아 진짜 미치겠다. 우리 몇 시간째야.
지성이? 나가라고. 나 재민가요? 난 제노. 오늘 이런 저희 팀이라고 정말 수고하셨고요. 귀여워. 네, 지성이 성인 축하. 오, 역시 제노는 깔끔해.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깔끔해. 저희 깔끔해 해야 돼. 아, 해찬입니다. 아, 네. 저 오늘 이렇게 아, 금방 끝낼 생각 없네. 진짜 얄미워. 성인식까지 해보았는데 우리 지성이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연결 말도 잘 듣고 정말 좋은 사람이 되게 원한다. 우리 멘토와 함께 모두 진심으로 15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진이께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진심을 다 해주고 지성이가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계신 모든 스태프분들이 마음이 벅찹니다. 네, 앞으로 저희 NCT 드림은 끝나지 않습니다. 성인이 돼서 정말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안 나와. 건강하시고 신청은 정말 좋은 감사하게 드림이 정말 유전자로서 시키는데 이제 모두가 성인인 것만큼 올해 굉장히 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봐서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지성이 성인 축하합니다. 귀여워. 성축. 언제나 진심을 성축. 와. 성축. 다시 한 번. 중국으로 넣어줘. 지성축. 중국으로 넣어줘. 지성축. 자 그럼. 우리 지성님 이거 아, 빅박 지성 이거 끝내기 이걸로 엔딩할게요. 네, 저희 성인을 축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지금까지 천지의 이거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천지의 이거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아 끝났어? 철컹철컹 없다? 재밌네요. 웃겼어 웃겼어. 이거 편집하시느라 진짜 힘들었겠다. 쉬지 않고 얘기를 하시네. 쉬지 않고 멘트가 나와. 너무 웃기다.